최종 합격자는 석 부장님, 최종 합격자를 알려주시죠. 네, 오늘의 최종 합격자는 조현지 학생입니다. 축하합니다. 조현지 학생은 1차 경연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다른 어떤 색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고요. 또 그 색다른 시선을 펼칠 수 있는 상상력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도전 정신과 또 뛰어난 디자인력으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아,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현지 학생 앞으로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모습 보여줄 생각인가요? 아, 진짜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. KBS